신세로 지갑나 고민이었는데 내가 도움될 일이 있다기에는 금 달려왔어. 그 친구가 나한테 애인 노릇 제대로 하라고 고통을 치더이다. 어찌야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애인 노릇 열심히 해보겠어. 어디서 이딴 건 배워가지고 이거 순정만에 아직 100번 나오는 소망. 짠 나타나 부끄러워. 오글거리게 진짜. 오글거리는 게 뭐요? 또 여기구나. 칭찬이에요. 애인 노릇 제대로 하고 싶으면 쭉 오글거리게 하면 돼요. 나 오글거리는 거 완전 좋아하니까. 가는 거야. 야, 밴으로 가야지. 아씨, 야, 시간 없어. 너 5분 안으로 와. 루머 불식 잘하고 오셨어요, 전하? 야, 끝나고 나 술 좀 사주라. 뭘 사줘? 어이없어요. 어디서 뺨 맞고 나한테 위로를 해달래? 둘 사이를 딱 보니 끼어들 틈이 없었나 보네. 집으로 그냥 가면 안 돼. 알았지? 아, 한동민 씨. 어떻게 그 일 잘 해결됐어? 네, 감독님. 걱정 마세요. 아? 근데 감독님.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. 인현왕후를 사약을 먹여 죽이면 어떨까요? 완전 이슈 될 것 같은데? 제가 부추긴 거 아니에요, 감독님. 오해 마세요. 제 아이디어입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인현왕후를 왜 죽여? 뭐 그냥 실증이 났으니까. 완전 꼴보기 싫어서. 실증 났다고 전 부인을 죽이면은 그 왕이야? 사이코지? 아니죠. 사이코는 숙종이죠. 마누라 둘 갖고 변덕이 몇 번이에요. 어? 이혼을 했으면 새 부인하고 잘 살던지. 전 부인 때문에 새 부인을 죽이는 게 이게 진짜 막장 아닌가요? 예, 감독님. 감독님! 야, 너 그냥 집에 가면 안 돼. 꼭 술 사!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늦었습니다. 어, 그 얘기 잘 됐다면서요? 네? 아, 네.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. 네. 이거 받으세요. 뭐예요 이게? 장희재 역하시는 박준호 선배 새벽에 입원하신 거 들으셨죠? 그것 때문에 변경된 신호비예요. 작가 선생님이 오늘 보내신 겁니다. 바로 퇴원 못 하시는 거예요?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. 어떡하나. 뭐야?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? 감독님, 여쭤볼 게 있는데요. 이 신호비요. 신호비 왜? 장희재 역할만 줄어든 게 아니라 내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왜 그런 건지. 무슨 내용이 바뀌어? 후반부 갑술왕국이 진행 과정이 다 바뀐 거 아닌가요? 원래는 미남이 함유환이라는 서인을 매수해서 숙종한테 거짓을 고하게 했는데 그 숙종이 알고. 함유환? 함유환이 누구야? 네? 아니, 갑술왕국이라는 게 원래 미남 측근이 배신해가지고 왕한테 투서 날려가지고 시작된 거 아니야? 그게 아니지 않아요? 아니라고? 이거 뭐 바뀌었어? 뭐 이상한 거 있어? 아닌데요? 장희재 관련 부분만 바뀐 건데. 그게 아닌데 제가 이건 정말 확실하게 알거든요. 관심 있어서 외울 정도로. 헷갈린 거 아니야? 아닌데 정말 내용이 이상한...
서울에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? 우상과 결론을 지을 것이오. 우상? 미남이요? 무슨 결론? 아, 아니다. 아니요. 헷갈렸나 봐. 아, 어떻게 죄송해요, 저 때문에. 얼른 드세요. 1694년 갑술년 3월 27일 밤 우의정 미남의 측근이라 밝힌 괴한이 궁에 침입, 숙종에게 화살로 투사를 날린다. 고변의 내용은 미남이 장희제와 결탁하여 인연왕후를 제거하려는 거사를 계획 중이라는 것이었어. 그날 밤 숙종이 내금위를 보내 확인케 하니 실제로 인연왕후의 사가에 침입한 자객들을 진압하여 인연왕후의 복수를 구했다. 말도 안 돼. 어떻게... 당일 새벽 숙종은 미남을 비롯 영의정 권대웅과 자의정 목내선을 의금부에 압송하라 명하였으며 조사 결과 전달에 일어났던 홍문관 변사 사건 또한 미남이 음모였음이 드러나 위리한 지대였던 교리 김봉도의 신고와 폭탄이 명하였고